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주셔서 3초만에 주시면 깨끗해요. 네, 2초만에 주신 것 같아요. 먼저 머리를 가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너무 잔인하니까 오명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소 잔인한 장면이 나올 수 있으니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얼른 담력을 키우셔야죠. 헤이! 네, 이게 미국산이라 영어로 해줘야지 됩니다. 오명하신 것 같으니까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안 잘릴 것 같은데요? 너무 딱딱한데? 아유, 이거 가위도 안 되겠는데? 이거 어떻게 자르지? 왜 물이 나오지? 지금 물이 끓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약간의 소금을 넣고. 아유, 너무 작은데?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? 대충 구겨 넣을게요. 뭐 막 하얗게 뭐가 올라오는데 이거 상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. 이게 정상인가? 이게 뭐야? 큰일 났어요. 네, 2분 정도 지났는데, 꺼내서 찬물에 살짝 식혀보도록 할게요. 아, 무거. 먼저 다리를 뜯으라고 돼 있는데 아직 들이갔나? 그리고 요 작은 집게발을 살짝 꺾어서 살짝 틀어주고 살짝 당기면 이렇게 살이 나오고요. 그리고 랍스터 가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저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가위 쓸게요. 아우, 그냥 가위는 안 되네요, 이게. 큰일 났네요. 이렇게 끝에를 살짝 자르고. 왜 이렇게 물이 나올까요? 살짝 자르고. 아이씨. 이렇게 자르라고 나와 있는데 안 잘리네요. 이렇게. 아, 여러분들. 사드세요, 그냥. 이렇게. 아유. 네, 간단하죠? 아이씨. 예. 이렇게 살이 간단하게 분리가 되죠. 그러면 이렇게 살만 잘 발라내서 접시에 놔줄게요. 간단하죠? 네, 발은 이런 식으로 발라내면 되고요. 그리고 꼬리 부분 손질은 이렇게 머리랑 몸통을 잡고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머리에 투구를 이러면 안 되는데. 꼬리만 이렇게 잘라갖고. 어우, 살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죠. 그래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갈라 고요. 조금 더러워 보이죠? 괜찮아요. 제가 먹을 거예요. 제 입으로 들어갈 거니까 조금 더러워 보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주셔서 3초만에 주시면 깨끗해요. 네, 2초만에 주신 것 같아요. 아따가,
딱딱해, 씨. 이렇게. 이렇게. 그대로죠, 아직.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, 천천히 하면 살이 이렇게 쏙 빠집니다. 이렇게. 어우. 어우, 어마어마하죠, 지금 살이. 예. 네.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요. 어우, 내장인데, 이거. 이거 어떡하지? 이건 안 나왔던 것 같은데. 이거 아까운데요. 일단 모르겠어요. 그냥 같이 모아보도록 할게요. 머리에도 살이 네, 없네요. 네, 없어요. 보시다시피 요 작은 다리는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요런 밀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쭉 밀면 이렇게 살이 얼마 안 나오네요. 예. 네. 이렇게 해서, 요 살들도 아까우니까. 짜잔! 네. 요게 지금 19,800원어치에요. 보이시죠? 아, 이제부터가 진짜 요리 시작입니다.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어느 정도 팬이 달궈진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에 빠다, 버터죠. 녹여줍니다. 먼저 두꺼운 다리살부터 네, 그냥 다 때려 넣을게요. 네, 지금 모양이 약간 그지 같은데 요리는 요리의 완성은 사실 플레이팅이죠. 플레이팅만 잘하면 맛있어 보일 거예요. 마늘이에요, 마늘. 마늘을 조금 넣고 네,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아, 완성이 됐습니다.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리살부터 맛을 보도록 할게요. 진짜 맛있네요.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네요. 아마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먹으면 500만원 정도 하겠죠. 이런 거는 아빠 술안주 어린이 간식으로 10년에 한 번씩 해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자주 해먹으면 거지 돼요.